지방도시의 재탄생, 광역철도망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우리나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2%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산업 이탈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중심으로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역철도 건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가 매우 큰데요. 대표적인 예로 망우역부터 춘천역까지 연결된 광역철도가 2010년 개통된 이후 경춘선 이용객이 2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춘천시가 광역철도로 연결되어 지역 간 교류가 증가하고 춘천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증가하여 춘천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거점 시설인 광역철도역은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고속철도, 고속시외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중심지이자 문화와 소비의 중심지로 재탄생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된 후에는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생산활동 인구, 경제활동, 이동성, 지역 중심성 등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망 개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철도가 개통된 후에도 지역 생활권과 잘 연결되도록 역세권을 개발하고 연계교통망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 역세권을 밀집하게 개발하여 생산, 소비,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지역의 성장 중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는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역으로 접근할 수 있게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철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철도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철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도 수단의 특성인 정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철도 사업의 가치 발굴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광역권 지역의 거주민 특성을 반영한 연계교통 체계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